정미성은 1986년에 데뷔한 아역 배우 출신의 배우로 한때 1990년대 전 MBC 개그 프로그램 오늘은 좋은 날에 나온 기간에 출연한 개그 우먼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생모역을 잘 연기하는 연예인으로도 유명했답니다. 탤런트 정미성의 안타까운 전달이 전해진 가운데 연극 캐스팅이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연극 친정 어머니와 2박 3일 측은 29일 오늘 오후 2시 공연은 부득이 취소됐다는 29일 오후 6시와 30일 오후 2시 공연은 이서림 배우로 변경되었습니다라고 공시했다는 전북 소방본부 측 관계자는 29일 일간 스포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시간이 오전 11시 43분이었다. 무호흡, 무맥박, 무의식, 심정지 상태였다. 심전도 상에서도 무수축이 나왔다.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인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밤늦게 11시 45분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객실에 배우 정미송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매니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객실 화장실에 숨져있는 정미선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가 숨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정미선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충격이 큰 것에 불과 4일 전까지 공식 활동을 해온 상황이어서 실제로 영화 홍보도 하던 중에 이런 카카오톡이 나타난 것. 또 사망 불과 몇 시간 뒤 전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연극 친정 어머니와 2박 3일에 출연 예정이어서 더욱 충격이 큰 상황. 연극 주측은 저녁 2시 공연을 취소하고 저녁 6시 공연과 다음날 공연 주연의 연예인 루루 이서림 연예인으로 대체하면서 소속사와 함께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미성은 1989년 드라마 토지로 데뷔했습니다. 그 후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전설의 고향 인어공주 야인시대 제빵왕 김탁구 해를 품은 달구름이 그린 달빛 8월의 크리스마스 번지 점프를 하다 살인의 추억 숨바꼭질 등에 출연했습니다. 연극이나 시트콤, 예능 등의 장르를 불문하고 활동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TVN 사이코 메토 우리 그 녀석에 출연했고 영화 방어 3위 개봉을 앞둔 상태이며 연극 친정 어머니와 2박 3일 공연에서 안타까운 연락이 전해졌습니다. 정미성은 이 2009년부터와 함께 공연한 친정 어머니와 2박 3일 무대에 올랐다? 탤런트 정미성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었다. 연극 친정 어머니와 2박 3일 주로 부유층과 모녀에 나온다.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잊을만하면 무대에 오르고 지방 순회 공연도 한다. 사실 아역에서 성인역으로 옮겨져 방송에 잘 출연하지 못했을 때는 연극을 했던 정미선의 사망 커뮤니티가 보도된 뒤 주연 연예인의 심대한 판단으로 공연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는 현장 공지가 나왔다. 인터파크 예약 홈페이지에도 6.29 늦은 새벽 2시 공연은 부득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다. 정미선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 창제에 나선 과정을 그린 영화 나라마 3위에서 소헌왕후 역을 맡았다. 방어 3위는 올해 7월 24일 개봉을 앞둔 18세에 데뷔한 그는 한때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전미선은 과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나이에 데뷔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연기의 한계도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 후반에서 패션 디자인, 미술 등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성과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시 슬럼프에 빠졌고 연기 자체를 그만둘까 생각한 정미성은 김대승 감독의 영화 번지 점프를 하는 를 만나고 다시 연기에 잠이 깼어요. 전미선은 이후 영화 살인의 추억, 드라마 왕건과 인어 아가씨 등을 거치면서 나는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를 느꼈다고 한다. 연기자의 길로 방향을 확고히 잡은 정미선은 드라마 황진이, 제빵왕 김탁구, 까치다리 형제들, 해를 품은 달,
응답하라 1988, 6년이 나르샤 등과 영화 마더, 수상한 이웃, 숨바꼭질 등에 출연하고 주조연으로서 특별한 존재감을 표현했다. 그는 연극 무대에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고 한다. 화호흡을 맞춘 연극 친정 어머니와 2박 3일은 2009년 1월 초연된 지금까지도 장기 공연 중이다. 말기 암 환자의 딸이 생애 마지막 2박 3일을 친정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내용에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그는 이날부터 2일 전북에서 이 연극을 공연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정미숙는 송강호와 호흡을 맞춘 영화방어 3위 개봉을 앞두고 불과 나흘 전인 지난 25일 열린 제작 보고회에도 참석하고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미선은 이 작품에서 세종의 부인 소헌왕후 역을 맡아 기존의 사극 속에 그려진 여성상과는 다른 괜찮다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었습니다. 전미선은 당시 제작 보고회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 갖고 싶었던 인품을 소헌왕후가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로 사망한 유엔터테이너 진미선 씨는 단아하고 수려하며 상당한 동안 덕분에 유명한데요. 유엔으로부터 테이너? 전미송 나이는 1970년생으로 만 49세 이푼이우푼이다. 유엔으로부터 테이너? 전미송 씨는 1986년 드라마 베스트셀러 극장 단막극에 데뷔, 1988년 토지에서 본격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후 응답하라 1988, 6년이 나르샤, 호두 그린 달빛 등 대규모인 시청률을 기록한 대작 드라마의 조역을 맡았습니다. 정미송은 2006년 12월 한 살 연상의 영화 촬영 감독 박상훈 씨와 결혼해 요스프니 마을입니다. 정미송이 데뷔 15년 만에 첫 주연을 맡은 영화 연애에서 엔터테이너로 촬영 감독을 만나고 열애 2년 만에 부부의 인연을 나눴습니다. 올해 초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한 정미선은 여러 분야에서 재능 있는 아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자랑스럽습니다. 2006년에 결혼했어요. 정미송, 박성훈 살 차이는 1세로 슬하의 아들인 박세영 군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입니다. 특히 엔터테이너 정미송 몸매는 40대 후반의 체중에 믿기지 않을 만큼 관리에 실패했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아리의 사진을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각별한 몸매와 깔끔한 라인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다음은 배우 정미선의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옛날 사진이 별로 없어서 리즈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준비해 봤어요. 당시의 사진 기술이나 화장법 등을 고려해도 정말 아름다운 배우네요. 저번 2015년 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니 우픈이다. 2015년에 4개의 드라마를 촬영했죠. 슬픔을 이겨내고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와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중년에 들어서 더욱 빛나는 여배우 전미선 씨, 그녀의 뛰어난 활약을 기대하면서 아래에는 여배우 전미선의 남편, 스타일리즈 등 여러가지 파고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송 프로필? 출생 1970년 12월 7일, 사망 2019년 6월 29일 향년 48세? 신체형 가족의 연예인자 박상훈, 슬하명, 남동생? 학력 안양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대학 방송영예과. 데뷔 1986년 MBC 베스트 극장 산타클로스는 있는가? 종교 기독교 소속 보아스 엔터테인먼트? 드라마를 고르는 선구안이 진정으로 좋다고 정평이 있는 연기력도 공격 대상 잡을 곳 없는 뛰어납니다. 2010년에서 2015년 간제 제빵왕 김탁구 로열 패밀리, 오작교 형제들, 태양을 품은 달, 1일 드라마 시청률 부동의 1위에 돌아온 팬금보까지 연타석 홈런을 사실 마을입니다. 심지어 동료 유태랜들이 전미선의 작품을 따라간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드라마에 본격적으로 나선 작품은 태조 왕건이고 조연으로 등장한 인어 아가씨와 야인시대까지 합치면 심지어 탄력 수준의 영화 살인의 추억까지 히트했죠. 2016년에는 호두 그린 달빛까지 대박을 기록했다고 하프니 우푼이다. 그리고 탄력 비율인데
응답하라 1988에서도 중년의 성보에 출연하기도 했다고 하프니 우프니다. 사망 전대까지는 아니지만 극중에서 죽거나 고생하는 역할이 꽤 있습니다. 특히 사극에서는 거의 클리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주인공의 최측근 내 제작 중 스토리의 중요한 덕을 가진 인물로 등장.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비극적인 엔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것을 계기로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마코 인물이나 주인공을 곤경에 몰아넣는 모사꾼 역할도 잘 해...